자,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3강의 1번 해보겠습니다. 자, it would be outrageous, outrageous라고 하는데요. outrage라고 하면요, 사실은 뭐 터무니없는, 어처구니없는, absurd 이런 단어랑 좀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말이 안될 거예요. 만약에 세 명의 유사한 사람들이, 근데 convicted라고 하면은요, Convicted는 PP잖아요. 그래서 판결받는 거예요. 판결을 받는 건데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고 판결을 받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결을 받은 그러한 유사한 세 명의 사람이 received 받는 겁니다. 뭐를요? Radically하게 다른 페널티를 받는다는 거야. 약간 급진적으로 다른 페널티를 받는 거죠. 처벌을. 그래서 prob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집행유예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집행유예가 뭔지 알아? 모르는 게 당연한 건데요. 형을 유예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너는 무기징역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을 유예시키는 거죠. 밀어주는 거야. 약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좀 봐주는 거죠. 굳이 따지면. For one, 한 사람한테는 집행유예를 주고요. 2 years in jail for another. 다른 사람에게는 감방에서의 2년, 그리고 10 years in jail for another. 또 다른 한 사람한테는 10년. 이렇게 주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상할 거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되는 거는 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조금 문법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좀 하는데, 세 사람이 나왔는데, one과 another를 했으면은 나머지 한 사람은 뭘 쓰는 게 맞아요? The other를 쓰는 게 맞아요. 전체적으로는. 근데 여기서는 another를 썼어요.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문에서 another를 썼기 때문에 일단은 another로 시험 문제는 대비를 해주되, the other가 와도 이상하지는 않다 정도로만 좀 알아주세요. 알겠죠?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는 뭐, 납득이 되죠. 자, and yet, 그러나, 그 어처구니 없음은 can be found, 발견이 되어질 수 있어요. 어디에서? 많은 나라들에서 발견이 될수 있어요. Not only, 뭐뿐만 아니라, but also, 어디에서도? 그럼 in the distant past면은요, 먼 과거입니다. 그리고 today면은 오늘이죠. 그럼 먼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에서도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시간에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다 발견이 될수 있다라는 거야.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주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뭐 너는 잘생겼으니까, 뭐, 세금 더 내.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하죠. 그죠? 그러면,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 이 판사들은요, have long had, 오랫동안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뭘 가져왔냐면요, a great deal of는 많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양의 Discretion의 뜻은 재량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량권이 무슨 뜻이야, 그럼? 스스로 할수 있는 권리예요. 스스로 할수 있는 권리, 재량. 우리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공부할 때 또는 뭐 숙제를 할 때, 여러분들 예를 들면 문제 풀어오세요라고 하는데 재량껏 풀어오세요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알아서 풀어오라는 게 문제 재량껏 풀어오라는 거잖아. 재량권이라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한다라는 거야. in, 어디에 있어서,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ing 받는 거죠. 결정함에 있어서예요. 뭘 결정하냐면요. 적절한 sentence. sentence의 뜻은 문장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예요? 맞아요. 판결, 형량, 뭐 형량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판결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량이나 판결, 이런 거에 있어서 재량권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다는 거야. 자, 오랫동안 have PP 가져왔다. 지금도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여기서의 재량권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거죠. 어떤 놈은 집행유예 주고, 어떤 놈은 2년형 주고, 어떤 형은 10년형을 준다 그랬잖아. 이게 얘네들의 재량권인 거잖아. 판결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왔다라는 거야. Many nations. 많은 나라에서 전문가들은요, have celebrate면은 뭐 축하해 왔다인데요. 여기서는 축하라기보다는요, 그냥 뭐 칭송해 왔다 정도로 의역하시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칭송해 왔는데, 뭐 이러한 재량권에 대해서 조금은 떠받들어 줬다라는 거야.
그리고 have seen, 봐왔다라는 거죠. 이것을요, as, 뭐로써 왔냐면은 just and human이라고 봐왔대요. 자, 여기서는 이제 조금 옆으로 가가지고요. 아이고. 검은색으로 갑시다. The sea, A, as, B라고 보시면 되겠고, consider A as B. 다 똑같습니다. 뜻은 뭐야? A를 B로 여기다 또는 보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의 B는 특이하게도 형용사가 가능합니다. as인데도 불구하고 형용사가 가능하고요. 굳이 왜 그러냐고 하면은 being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어떠한 것으로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은요, have seen, have celebrat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 구조는 요놈과 요놈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재량권에 대해서 인정을 조금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재량권을 여기서의 is은 당연히 요 재량권이 되겠죠. 이러한 재량권을요, just하고 human하다라고 본 거고요. 저놈이 지금 형용사잖아. 그럼 just의 형용사 뜻은 뭡니까? 맞아요. 공정한이란 뜻.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human은? humane은? 약간, 뭐랄까, 인간적인? 이런 뜻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사람 같은, 인간적인. 것으로서 봐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장발장이 빵 하나 훔친 거랑,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되게 막 엄청난 부자가, 빵을 훔쳤는데 되게 아기를 가지고 훔쳤어. 예를 들면은 이 사람 큰일 나 보라고 막 이렇게 훔쳤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정말 배가 고파갖고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갖고 훔쳤어. 그럼 약간 판결이 다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런 거에 따르면. 똑같이 빵 하나를 훔쳤다고 하더라고. 그지? 죄질이 다른 거잖아. 그래서 왜 보면은 막, 우리 좀 열받는 거 있잖아. 막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막 어떤 사람은 막 감경해주잖아. 막 심신미약과 뭐 초범인 점을 뭐 생각해서 뭐 봐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합리하기는 한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새끼들 저거 괜히 술 먹고 그러고 괜히 해가지고 막 심신미약 막 주장하고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긴 하는데, 사실상 그게 법적으로는 또 어쩔 수 없다고도 해요. 초범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형량이 조금 줄어들긴 해요. 초범이면. 아무리 강력범죄여도. 거기다가 이 고의성이 입증이 되냐 안 되냐. 고의성이 입증이 되는 것도 굉장히 판단하기 까다롭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판사의 판결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대요. 왜 보수적으로 하는지 혹시 아세요? 범죄 안 저지른 놈을 죽이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누명 씌우는 거.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는 게 가장,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게 법에서는 가장 제1의 원칙이래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두세 명의 나쁜 놈을 놓칠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게이 법의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해를 할 때는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대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들은요, have insisted, 주장해 왔어요. that 이하라고.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criminal sentences니까 이 범죄의 형량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기초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야. 어디에? A host of factors면은 많은 요소들입니다. 많은 요소들. A host of도 앞에 있는 요소들을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요소냐면은 involving이면은 포함하고 있는입니다. 뭘 포함하는 거냐면요, 나도니 버들소죠. 그러면은 범죄뿐만 아니라 그 피고인의 캐릭터, 성격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많은 요소들을 기준으로 되어야만 한다라고 이 전문가들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대인은 여기서의 expert가 되겠죠. 전문가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어법 중에 하나는 또뭐 있냐면요. 요놈이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야. 생략이 가능한 이유는 명령이나 주장이나 제안, 이러한 동사들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을 때, 다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명령, 주장, 제안하는 동사들이 대절에서 당위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should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entences 다음에 그냥 비동사가 와도 되는 겁니다. should be니까. 알겠죠? 이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범죄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요건들을 다시 다 챙겨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재밌는 단어가 나는데요. individualized tailoring이거든요. tailoring은 뭐야? 재단해주는 게 tailoring이지. 근데 즉 individualized tailoring이라고 하면은요, 개인에 맞춰갖고 맞춤 제작해주는 거야. 맞춤 제작. 그럼 맞춤 제작이라고 하는 게 order of the day면은 그 날의 order인 거고요. 여기서의 order는 우리가 뭐 번역으로는 풍조라고 하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풍조라는 뜻보다는요, order는 그냥 이치 또는 도리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조금 테일러링 해주는 것이 오늘날에 그냥 좀 이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던 장발장 같은 그러한 경우에는 조금 형량을 낮춰주는 게 도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왜? 맞춤 제작해주는 거잖아. 형벌을. 자, 만약에 판사들이 were constrained. constrained의 뜻은 제약하다라는 뜻이니까 제약받는 거죠. 뭐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만이 제약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범죄자들은 아마도 be treated니까 다뤄지게 될 겁니다. In a dehumanized way. Dehumanized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어쨌든 비인간화된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처리가 될 거라는 거죠. 즉, they, 그들은요. would not be seen. 보이지 않을 거예요. 뭐로서 보이지 않냐? 이것도 아까 C, A, as, B에서 수동태 걸리면서 as 다음에 B로 가는 겁니다. A, 그러니까 그 C, A, as, B에서 B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독특한 개인으로서 보여지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근데 어떠한 독특한 개인이냐면은 entitled 되어지는 거야. entitled은 자격을 부여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럼 자격이 부여된 독특한 개인이야. 뭐 하기로 자격이 부여됐냐면은 draw, 끄는 거야. 뭐를 끌어? 관심을 끄는 거야. 어디로? 디테일. 뭐의 디테일? 그들의 상황에 세부사항으로 관심을 끄집어 올 수 있게끔 권리가 부여된 그러한 독특한 개인으로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은 범죄 저지었으면 다 똑같은 놈이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지. 근데 실제 그렇잖아. 우발적인 범죄가 있고 계획적 범죄가 있잖아. 그럼 누가 더 형량을 많이 받아? 계획적 범죄가 훨씬 더 형량을 많이 받습니다. 우발적인 것보다. 난 개인적으로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누구가 폭행사고가 났어. 누가 누굴 때렸어. 어? 누가 누굴 때렸는데 이게 지금 막 혼자 하다가 으쌰 하면서 빵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아니면은 뭐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빵 때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 사고랑 내가 미리 둔기를 준비했어. 걸려봐라. 이러고 있다가 걸렸다 하면서 이렇게 빵 때리는 거랑 다르잖아. 그럼 거기서도 또 형량을 좀 다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법으로 조금 봐야 될 부분도 있어요. 뭘까요? 가정법이야. 가정법인데 여기에서 지금 were를 썼다라는 거는 가정법 과거입니다. 즉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현재를 반대로 가정하는 거야. 즉, 얘네들은 규칙에 의해서만 제약을 받는 게 아니지. 판사들은 지금 재량권이 있거든? 근데 만약에 규칙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면이라는 거니까, 현재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면이라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두라는 시제가 나오는 겁니다. 왜? 얘도 역시나 현재의 반대의 결과거든. 걔네들이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범죄자들이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취급을 받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걔네들이 개인으로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야, 보여져. 근데 아마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범죄자들은 좀 단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죠?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나는 이제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폭력인 것 같아요. 폭력. 물리적 폭력.
나는 진짜 물리적 폭력이 너무 멍청한 짓 같아. 나는 항상 그래서 물리적 폭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약간 모자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모자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얼마나 무식하면 본인의 생각을 이제 안 되니까 말로써 표현이 안 되니까 행동으로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채원이한테 공부해. 그럼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막 얘기도 해주고 설득도 할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지금 머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공부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지? 얼마나 멍청하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폭력은 참 안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폭력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언어폭력도 폭력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그지? 그리고 나중에 폭력이 유발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 맞으세요. 맞는 게 이기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맞는 게 이기는 겁니다. 알겠죠? 맞으세요. 때려달라고 해. 그렇지. 그러면은 때리면은 아싸 좋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뭘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바로 그 생각입니다. The very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라는 뜻이죠. 그럼 바로 그 생각인데요. due라고 하는 게 공정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정한 프로세스, 절차입니다. 뭐에? 법에. 법에 그 공정한 절차에 바로 그 생각이 too many, 많은 사람들에게는 seem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뭐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요. call for, 요구하다입니다. 그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뭘 요구하냐? open-ended judicial discretion이라고 하면요. 여기서 judicial이라고 하는 거는 사법의, 판결의라는 뜻이 있거든요. 재량권. 근데 open-ended면 뭐야? 열린 결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열린 결말에 사법 재량권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법의 그러한 공정한 절차에 바로 그 생각. 즉, 바로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범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인도적으로 그 대우를 받아야 하고 독특한 개인으로서 보여줘야만 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뭔가 재량권이 좀 필요한 거지. 근데 이러한 바로 그 생각 자체가 많은 사람한테는 뭔가 사법적 재량권이 좀 많이 열려 있네. 그러니까 뭐 정해지지 않았나 보다. 그냥 지들 맘대로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이 공정할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다 보지는 않았지만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법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법망을 피해 간다라고 하잖아. 생각보다 굉장히 촘촘하대요. 그래서 법망 피해 가는 사람들은 진짜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무슨 이야기야? 그래서 뭐야? 무슨 이야기야? 주제 뭐야? 판사의 재량이. 판사의 재량이 뭐? 주연이, 이거 무슨 내용이야?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 글은? 열심히 잘 해석했잖아. 내가 이거에 여러분들 많이 당했어. 해석해주고, 이제 딱 분석도 다 해주고, 정리도 싹 해줘.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는데 몰라. 무슨 내용인지. 어?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재량권이 굉장히 지금 많이 부여가 되어 있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유 같은 것들, 왜 그렇게 재량권이 부여가 되는지. 판사가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유니버셜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갑니다. 자, 2강입니다. Sometimes, 때때로, we don't have, 우리는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주변에. To help us,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get stuck이라고 하면은 get PP, 막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With, 뭐와 갇혀 있냐면요, have to do it. All ourselves.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야만 한다는 것에 갇혀 있다라는 거야. 됐어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만 한다는 것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은 없고 혼자만 해야 돼. 때때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자, 파일럿들은요, 조종사들은요,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에 대한? doing these.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that is founded이야. 자, founded면은 DPP인데 그럼 발견되다가 아니지. 뭐야? 설립된입니다. 설립된. 그럼 그거는 설립된 거야. 어디 위에서 설립됐냐면요. 오래된, 요거는 격언이란 뜻이 있습니다. 오래된 격언 위에서 설립된 그러한 하나의 기술을 갖고 있는 거야. 이러한 것들을 하는. 근데 어떠한 격언이냐라고 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First thing first라고 해가지고요. 저기서의 first, 처음 first는 중요한이라는 뜻이 있고요. 뒤에 first는 처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라는 격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처음에. 뭐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중요한 것은 처음에 라는 오래된 격언 위에서 설립된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을 다 혼자 하는. 가보자. This, 이것은요. 자, 여기서의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뭐일 확률이 높냐라고 하면은 뭐 요 기술일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기술은 involves, 포함을 하고 있어요. involve의 목적어 ing 오는 거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postponing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두 개가 병렬 구조입니다. 주는 것과 미루는 겁니다. 주는 거니까 priority니까 뭐겠어? 우선권을 주는 거야. to 어디에? some things. 어떠한 것들에는 우선권을 주고요. others, 다른 어떤 것들에는 미루는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 저기서의 테크닉은 뭐야? 그냥 간단하게 따지면은 우선순위 매기기라고 봐야겠죠? 매기기는 어이입니까? 아이입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 아이야? 어이야? 매긴다. 매기다. 순위를 매기다. 아이야? 맞아? 우선순위를 매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요. 합니다. 가장 중요한 스터프를 제일 먼저 해요. 그리고 let 하게 합니다. 뭘 하게 하냐면은 조금은 덜 중요한 스터프를 기다리게 한대요. 뭐 얘도 역시나 let이라는 사역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목적 보어는 동사 원형이 온다. 요거는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우선순위 매기는 거잖아. 중요한 건 먼저 하고 덜 중요한 건 나중에 기다리게 만든다는 거니까. 그치? aviation. aviation의 뜻은 뭡니까? 비행이란 뜻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비행에서 우리는 사용합니다. 이 간단한 이게 뭐야? 우선순위 기술인 거잖아. 그치? 이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야. 비행, 내비게이트, 커뮤니케이트. 그럼 일단 비행, 내비게이트는 뭐야? 항해. 그다음에 커뮤니케이트는 의사소통. 이거인 거잖아.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이고요. 얘가 3번이라는 거겠죠. 그치? 중요한 걸 먼저 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that means, 그것은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가 fly 합니다. 에어플레인을 first로. 자, 일단 여기서의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도 여기에 있는 심플한 이 우선순위 매기기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겠고요. 그것은 우리가 에어플레인을 날리는 거를 처음으로 날린다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인 거야? 이게? 에비에이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비행기 띄우다. 항해하다가 아니라 자꾸 뭐라 그래. 비행기 띄우는 거. 비행하는 거. 죄송합니다. 비행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And, 그리고, 주어가 동사할 텐데요. That is completely under control. 이면 그것이 완벽한 컨트롤 하에 가 있을 때야. 그럼 여기서의 그것은 비행기 띄우는 걸 이야기합니다. 비행기 띄우는 게 완벽하게 컨트롤 하에 있을 때, 그럴 때, and then, and only then, do we. 자, 이거, 여러분들 해석되니? then, 그리고 나서, and,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문장 시작이거든? 자, only then do we move on to the other two things in the list. 이렇게 되어 있거든? 얘 왜 주어동사 바뀌었니? 그렇지. 여기에서는 제가 예전에 이제 도치할 때 조금 정리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어구가 앞에 나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 도치가 일어난다라고 이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도 했냐면 사실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도 했냐면은 제한어 온리가 나와도 제한어 온리가 문두에 나와도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한어 온리. 그래서 not until 하면서 only after도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 기억 안 나도 기억하세요. not only가 있을 때 주어 동사 바뀌는데 not only랑 똑같은 말로 only after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걔도 역시나 주어가 동사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뜻으로 됐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제한어 only가 여기서는 제한어 only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라는 뜻이에요. 오직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그래서 여기가 도치가 일어난 겁니다. 오직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do move on.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어디로? 나머지 두 개. 리스트에 있는 나머지 두 개로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자, 이 문장은 강조 구문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only 된을 강조해가지고도 문장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올인원에 넣어놨어요. 그거는 올인원에 넣어놨으니까 올인원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필기 사진을 그렇게 찍으시면 카메라로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포즈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얘를 자꾸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이밀면은 제가 당황해서 포즈를 찍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조심하세요. 알겠죠? 방금 V를 찍으려다가 말았어요. 됐어요. 자, 다음입니다. But 그러나 내비게이팅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냐? 야, 항해하는 거 안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물론이지. 쉬우면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하지야. 야, 중요해. 이것은요, second most important thing이라는 거지.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비행기 띄우는 게 먼저라는 거야. 비행기를 띄워야 뭐 어디 가든가 말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항해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중요한 거야. 만약에 너가 컨트롤을 잃어버려. 뭐에 대한? 비행기에 대한 컨트롤을 잃어버리잖아? 그럼 어떠한 사람도 is going to care,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뭘 신경 쓰지 않냐면은 웨더저를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인지 아닌지, 아니지.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아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너가 crash, 충돌을 합니다. 동쪽 아이다호, 아이다호라는 주의 동쪽에 crush를 하든지 아니면은 와이오밍주의 그 서쪽에 충돌을 하든지는 아무도 신경 안 쓸 거라고. 왜? 통제가 안 돼 있는데 어디에 부딪히는지가 뭐가 중요하니? 그지? The whole point. 자, 전체 포인트는 뭐냐면요. 날아가는 거야. 뭐를? 비행기를 날리는 거야. 그리고 not let이면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지. 뭘 허락하지 않아? Either of these things니까 이러한 것들 중 어떠한 것도 허락하지 않는 거야. 뭐 하도록? happen, 발생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사역동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놈이 목적보호가 동사 원형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것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여기들 웨더절이 들어가는 거겠죠? 와이오밍에 부딪히든 아이다호에 들어 부딪히든 이 어떤 것들을 부딪히게 않게 하는 게 전체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가 동사할 때 너가 요청을 받아 뭐 하도록? 할 것을 요청받아. 목적 보호죠. 수동태 걸렸으니까. 뭐 할 것을? 두 개의 것들을 하게끔 요청을 받을 때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랴? Admit. 인정하는 거야. 뭘 인정하냐면요. 너가 can do. 할 수가 없어요. Two things at once니까. 한 번에 두 개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번에 못해.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우선순위 매워갖고 하나씩 하세요. 이런 뜻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얘는 글이 좀 깔끔했죠. 좀 지랄 같은 문장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혀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주제는 아마 마지막 문장이 되지 않을까? 너가 두 개를 할 때 한 번에 다 못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왜? 그러니까 뭐 그럼 어쩌라는 거야? 우선순위 매겨갖고 해. 파일럿들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 이 정도의 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넘어갑니다. solver. solver의 뜻은 뭘까요? 어? 어떻게 알았어? 그런 단어로 잘 안 쓰는데, 원래. solver라고 하면요. 술 깨달아기보다는요. 아, 그래요? 아, 그런 표현을 알아요? 그러니까 sober라는 뜻이 나는 언제 알았냐면은 sober라는 표현은 사실은 외국 가서 애들이랑 술 먹을 때 그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sober라고 하는 게 말짱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I'm sober. 이렇게 얘기하다가 술 먹다가 야, 너 괜찮냐? 많이 취한 것 같은데? I'm sober.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그러면서 이렇게 걷죠. I'm sober.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러한 뜻보다는 조금 다른 뜻으로 쓰였어요. 뭐예요? 냉정한, 냉철한, 뭐 이런 정도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냉철한 자기 훈육적 캐릭터야. 뭐에? 9th century니까 19세기. 19세기에 자기, 뭔가 이게 자율적인, 자기를 훈련하는 그러한 특징은 예일드라고 하면은 보통 제가 산출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하는데요. 보통 예일드 다음에 투를 받으면은 양보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모모에 양보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양보하다라는 뜻인데 모모에 양보했는데 잘 봐봐.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커스터머의 그것에 양보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19세기의 냉철한 자기 훈육적인 성격 특성은 커스터머의 그것이라고 하면 여기서의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캐릭터인 것 같아. 그러면은 고객의 특성에 양보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걸로 넘어갔다라는 뜻인 거야. 그걸로 넘어갔다라는 거고 넘어갔다라는 거는 여기서는 그냥 굳이 얘기하면은 대체되다? 바뀌다? 요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로 바뀌었다는 거야. long ago, 오래전에. 오래전에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endlessly는 끊임없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flattered라고 하면은 이제 아첨을 받는 거예요. flatter가 아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첨을 받는 거라서 flattered라고 하면요. 우쭐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쭐한. 뭐로써 우쭐한 거야? in the driving seat니까 운전석에 있는 것으로서 우쭐하다라는 거야. 운전석에 있는 것으로 우쭐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운전석에 있다라는 것부터 뜻을 볼까? 뭔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면서 내가 알아서 가는 거야. 그게 이제 운전석에 있는 거지. 왜 우리 차 타도 운전자 맘대로라는 뜻을 이렇게 많이 써요. 내가 언제 많이 쓰냐면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이 길로 저 길로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 이 길은 어떻고 저 길이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어떻게? 브레이크 딱 밟고 야 네가 뭐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애들 가만히 있는단 말이야. 그럼 뭐야? 운전자 맘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 운전석 잡은 사람 맘대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우쭐하거나 아니면은 free to choose라고 하면은 선택하는 거에 자유로운 거야. 그리고 urged to enjoy라고 하면은요 향유하도록 또는 즐기도록 권고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병렬 구조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flattered, free, urged 이렇게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운전석에 있는 것, 즉 내가 어떠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끊임없이 우쭐되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그리고 그것을 향유하게끔 좀 권고되어지는 그런 걸로 끊임없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객의 특성으로 조금은 넘어가게 됐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 좀 더 봅시다. 자, 이 사람은요 주장했어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데니아라고 주장했는데요. 이것이 보여준다라는 건데 패러독스는 역설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어요. 역설이라고? 잠깐만. 그럼 좀 더 다시 볼 필요가 있어. 역설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분명히 얘는 뭔가 이런 거지.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게 서로 부딪히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디스라고 하는 게 뭐겠어? 디스라고 하는 건 내가 봤을 때는 아마도 이 커스터머의 특성이라고 하지 않을까? 커스터머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어? 무슨 소리지? 좀 더 읽어봐야겠네. citing이라고 하면은 뭐 인용하면서죠. 뭐를 인용해? passage from 요거는 뭐 책 이름인가 봐. 뭐 요거에서의 구절을 인용하면서야. 근데 그 거기에서는 지그민트 프로이드는 아시죠? 심리학 공부 그러니까 심리학의 대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장했는데,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이 시민화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포기라는 뜻이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포기를 요구한다는 거야. 뭐에 포기를 요구하냐면요. 인스틱트네. 뭐야? 본능의 포기야. 본능의 포기. 뭐로서? 원인으로서. 뭐의 원인? 디스컨텐트야. 디스컨텐트는 뭔데? 불만족이잖아. 불만족. 그치? 그럼 불만족의 원인으로서, 불만족의 원인으로서 이 본능의 포기를 요구를 하게 된다라는 거야. 뭐가? civilization이. civilization은 뭔데? 시민화잖아, 시민화. 그지?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일까? 아, 시민화. 시민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19th century가 넘어가면서, 19세기가 넘어가면서 이제 도시화가 된단 말이지. 도시화가 되면서 시민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것이 본능을 포기하는 거를 요구한다고? 어? 뭐지? 근데 이게 이제 파라독스가 되는 거야. 왜냐면은, 봐봐. 커스터머라고 하는 것도 시민이잖아. 그럼 얘네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 우쭐해 하고 있지. 왜? 드라이빙 시트에 앉았거든? 내가 맘대로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맘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본능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왜?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데, 내 본능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거야. 뭔데? A는 뭐야? 마음대로. A는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치? 드라이빙 시트에 앉아있잖아. 근데 B는 뭐야? 본능은 포기해야 된대. 그럼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과 본능을 포기하는 게 같이 지금 들어간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패러독스가 되는 거죠. 됐죠? 갑니다. 자, 이 현대의 불만족의 원인은요. 근원은요. 커스터머에 대한. As that idea의 사실이야. 뭐냐면은 on one hand, 한 손에는요, 한편에는 그들은 are told, 들어요. 뭐 하도록? 즐기라고 들어요. 뭐 하라고 들어요? assemble, 모으라고 들어요. 뭘 모으냐면은 독특한 정체성을 한 대 모으라고 들어요. 뭐로부터? 의미들로부터. 근데 어떠한 의미인데? 제시되는 의미죠. 뭐에 의해서? 제공하는 것에 의해서 제시되는 의미로부터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모으라고 듣는다는 거야. 어디에서? 시장에서. 즉, 시장에서 뭔가 제공을 받잖아. 어떠한 선택권들을. 시장에서 선택권들을 제시를 받지. 근데 거기서부터의 의미로부터 뭔가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좀 모으도록 받는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니? 잘 봐봐. 여러분들이 선택할 권리가 있지. 옷을 입을 권리가 있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옷을 다 고를 수 있고 입을 수 있어. 그지? 근데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옷을 입는 거야? 아니지. 잘 따지고 보면은 누군가 만든 옷을 선택해서 입는 거지. 이해되니? 누군가 만든 옷을 선택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 자유로 의해서 내가 내 맘대로 옷을 입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사는 옷은 뭐야? 남이 만들어진 그러한 정해진 거를 사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겠니? 거기다가 그런 것도 있지. 뭐 예를 들면은 나는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빤스 한 장만 입고 싶어. 그냥 그러고 살고 싶어.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즉 여기서의 한편에서의 얘기는 마음대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마음대로 너가 알아서 다 해라고 듣는다는 거야. 근데 on the other야. 다른 한편이지. the other입니다. another가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은 경고받는다는 거야. 뭐라고 경고받냐면 dead ear라고 경고받는데 그들이 반드시 그들의 욕망을 suppress, 뭐야? 억눌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억압받는다고 하고 여기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억압을 받는다는 거지, 본능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paradox가 되는 거죠, 역설이. 즉, 뭐 하면서? constraining, 제한하면서 그들의 재미를 어디 안에서만 제한하냐면요. 사회적으로 승인된 경계 안에서만인 거야. 사회적으로 승인된 경계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수영할 때 그냥 홀딱 벗고 하는 게 좋아. 근데 그럴 수 없잖아. 그럼 잡혀가잖아. 그지? 수영복은 입어야 되거든. 왜? 아, 사회적으로 홀딱 벗고 수영하는 거는 용인이 되지 않는다고. 그치?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만 수영복 아무거나 입어야. 왜? 수영복은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거든.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역설이라서 여기서 역설이라고 한번 얘기해주고 여기서 조금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네요. 그 역설에 대해서. 자, 이것은 강조가 됩니다. 하이라이트 되어지는데 오늘날에 어떠한 오늘날이냐면은 지속 가능성 그리고 성장 없는 번성, 번영 이런 뜻이죠. 성장 없는 번영 또는 지속 가능성의 시대에서인 오늘날에는 이것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자, 커스터머는요, 걷는데요, 타이트한 로프를 걷습니다. 팽팽한 줄을요. In seeking, 찾는 건데요. 뭐 하려고? Ensure, 확실하게 하는 건데 그들이 are not wrong, 잘못되지는 않았다는 건데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are not wrong fitted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의 wrong은 약간 부사처럼 쓰였네요. 부사처럼 쓰였습니다. 그래서 잘못 푸티드니까 디겨진 거야. 뭐에 의해서? 본능 또는 열망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들이 잘못 발 헛디뎌지지 않기를 막 확실하게 하는 거면서 이제 살얼음을 걷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운명입니다. 뭐의 운명? For those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운명이야. 어떠한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유지하지 않는 건데요. 그들의 밸런스를 유지하지 않는 거야. 여기서의 밸런스는 무슨 밸런스를 얘기하는 걸까? 당연히 본능과 본능을 억제하는 것과 그다음에 마음대로 하는 거. 요거에 대한 밸런스를 유지를 잘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페이트, 운명은 페이트가 단수니까 이즈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라벨 붙여지는 거야. 라벨 붙여진다라는 거는 이름표가 붙여진다라는 거지. 이거를 사회학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비라벨드라고 하는 거를 낙인받는다고 해요. 낙인받는다는 거야. 뭐라고 낙인받냐면은 disordered customer라고 낙인받는데, disordered는 뭐야? 병든이란 뜻이 있어요. 병든, 아픈. 왜냐면은 오더가 잘 이렇게 딱 순서가 딱 질서가 있는, 디스오더는 질서 없는, 무질서한인데 여기서는 무질서한보다는 좀 아픈 커스터머, 좀 환자 커스터머라고 낙인이 찍혀진다라는 거야. 근데 어딕티드는 뭐야? 중복된이야. 그럼 중독된, 뭐에 중독된 거야? To any or all. 그러면 어떤 것 또는 모든 것인데 여기서는 number of입니다. number of, 많은이죠. number of인데 부사처럼 하나 껴들어간 거예요. 부사처럼은 아니고 정확히는 형용사인데 여기서는 뭐 급증하는 이란 뜻이 있어요. 급증하는 많은 숫자의 활동이나 물질들 모두 또는 어떠한 것에 중독된 그러한 잘못된 커스터머라는 낙인이 찍히는 게 저거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거야. 근데 그 물질들은 어떤 물질이야? 다시 또 deemed가 pp로 꾸며줍니다. deem의 뜻은 뭐야? 뭐라고? 희미한? 아니야. 동사야. deem. consider랑 비슷해요.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다. 그러면은 여겨지는이야. 뭐라고 여겨지는 거야? 위험하다라고 여겨지는 활동이나 물질들이야. from alcohol, gambling, caffeine, internet to shopping and credit. from A to B죠. 뭐뭐로부터 뭐뭐까지죠. 그러면은 술이나 도박이나 카페인이나 인터넷 이런 거부터 쇼핑이나 크레딧, 여기서의 크레딧은 신용인데요. 뭔가 이게 신용을 막 긁고 다니는 거,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되게 위험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활동이나 물질들로부터 뭔가 중독된, 좀 잘못된 그러한 커스터머라고 낙인을 찍힌다라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알코올이라고 볼까? 알코올 먹어도 돼. 왜? 팔거든. 먹어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무 많이 먹어갖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거는 제한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되게 웃기다라는 거지. 술을 팔면서 술 취한 행동으로 범죄 저지르지 말래. 이거 되게 웃긴 일이잖아. 그지? 그런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고 커스터머들은 이런 거에서 사실은 살얼음을 딛고 있는 거지.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 먹어서 실수하면 나는 큰일 나거든. 왜? 낙인 맞거든. 중독자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팔어. 그래서 네 맘대로 먹으래. 먹기는 맘대로 먹으래.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전체적인 글의 내용은 뭘까요? 뭔가 이제 뭔가 냉철한 자기 규율이 있는 그러한 19세기의 특징들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게 이제는 20세기로 좀 넘어들면서 이제 고객의 특성으로 바뀌었는데 그 고객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맘대로 하되 본능을 억제는 해야 돼. 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좀 역설적이야. 근데 이게 참 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어. 그래서 이 커스터머들은 본능을 억제하면서도 마음대로 하는 그 둘 사이를 되게 살얼음판 디스시 갖고 있고 이걸 만약에 잘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안 좋은 낙인이 찍혀라는 글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뿅. 갑니다. Reasoning이라면 추론입니다. By, 뭐에 의한? Analogy. Analogy는 여기서는 비유 또는 유추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 유추로 갑시다. 그럼 유추에 의한 추론은 can lead, 이끌 수 있는데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게 이끕니다. 전문가가 디벨롭하는 겁니다. 뭐를요? 형편없는 그러한 솔루션을 만들어내도록 이끈다는 거야. 좋다라는 거야? 나쁘다라는 거야? 나쁘다라는 거죠. 유추에 의한 추론은 나쁘다예요. 언제? faced, 직면되어졌을 때. 뭐와? 새롭지만 겉보기에는 유사한 상황과 직면되어졌을 때 형편없는 그러한 해결책을 내놓게 이끈다라는 거예요. 유추에 의한 추론은. 아, 유추에 의한 추론이 뭘까? 이거를 조금은 더 알아야겠네요. 설명을 아마 해주지 않을까. 자, when ing니까 뭐뭐 할 때야. 그럼 여기선 동사로서 추론할 때죠. 유추에 의해서 추론을 할 때 한 사람은 시작합니다. with a new and unfamiliar target problem to solve니까 유추에 의한 추론을 할 때 한 사람은 시작하는데 뭐와 함께 시작하냐면은 새롭지만 익숙하지 않은 친숙하지 않은 그러한 타깃이 되는 문제 풀어야 할 타깃이 되는 문제와 함께 시작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그녀는요. 여기서의 a person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리고 나서 consider 여기입니다. 다른 소스의 세팅들을 여기입니다.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은 she knows well이니까 그녀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다른 소스의 상황들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compares, 비교합니다. 그것들을. 뭐랑 비교하냐면은 그 타겟들과 비교합니다. 풀어야 할 문제, 그것과 비교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them은 여기서의 세팅들이 됩니다. 그녀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그 타겟과 비교를 한다라는 거야. 당연히 병렬구조는 compares와 considers가 됩니다. 생각하고 비교한다라는 거지. 뭘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뭐의 과정이냐? 유사성 매핑의 과정입니다. 매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머릿속으로 맵을 그리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랑 유사하고 요거는 요거랑 유사하고 이렇게 유사성 매핑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비교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고3이 됐어. 고3이 되면 이제 뭐 여러분들 모르는 학생들이랑 같은 반을 이제 하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런 상황을 여태까지 여러분들 계속 겪어왔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무수히 많이 겪어왔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생각해보면은 계속 비슷한 상황이란 말이지. 근데 정말로 비슷할까? 안 비슷해요. 그러니까 안 비슷하지. 왜? 아니 내가 그때 몰랐던 애들은 이런 성격의 저런 애들이었어. 근데 요번에 모르는 애들은 또 성격이 다 다를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예를 들면 작년에 내가 이러한 식으로 친해졌단 말이야. 내 옆에 있는 짝꿍을 내가 몰라가지고 내 짝꿍이랑 친해질 때 이러한 방식으로 친해졌거든? 그럼 올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친해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야. 아마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 by finding이니까 찾음으로써예요. 뭐를? 소스 문제를. 근데 어떤 소스 문제냐? 그녀는 믿어요. that 이하의 사실을. 이거 중요해. 그녀는 믿는데 that 이하의 사실을 믿는 거야. 뭐라고 믿냐면은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거야. 뭐랑 유사한 특성이 있냐면요. 그 우리가 타겟으로 설정한 그것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거야. 자, 이 문장에서 뭐가 없어? 뭐. 주어가 없어. believe 다음에 that이 생략이 됐고 주어가 없잖아. 그 주어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which에서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럼 뭐야? 근원 문제를 찾음으로써야. 근데 그 근원 문제는 잘 봐봐. 그녀는 믿어요. 그 근원 문제가 유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뭐와? 내가 타겟으로 한 문제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원 문제를 찾음으로써 she, 그녀는요. identified라면은 밝혀낸다라는 거야. 뭐를? candidate solution이면요. candidate는 후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후보의 해결책을 발견을 해낸다라는 거야. 근데 그 후보의 솔루션은요. 그거는요. 풀었었어. 뭐를? 그 이전에 나왔던 예전 문제들을 풀었었던, 해결했었던 솔루션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새로운 친구 만났을 때 뭐 군것질 같은 거 갖고 와서 좀 줬단 말이야. 그럼 친해졌다고. 그지? 그럼 뭐야? 아, 그 옛날 문제를 해결했었던 솔루션이지. 그러니까 그거 갖고 온다고. 그래서 또는 얘 여기서 또 중요한데, 자, who do have solved지. who do have solved. 얘 뭔가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병렬 구조가 solved와 who do have solved거든. 그럼 who do have solved는 문법이 무슨 문법이 들어갔냐? 얘는 과거 사실을 반대로 한 결과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가정법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정법 들어갔다고? 과거 사실을 반대로 한 거라고? 그러면은 해결했었어? 안 했었어? 해결 못 했었는데 해결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후보군 솔루션을 생각해낸다라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랑 친해지려면은 예를 들면 얘랑 친해지려면은 화장실 같이 몇 번 가면 돼. 예를 들면 나중에 알았던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는 걔랑 빨리 친해지는 걸 실패했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화장실을 같이 얘랑 몇 번 갔었으면 금방 친해졌겠지.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었던 해결책인 거야. 해결할 수도 있었던, 해결하지 못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러한 솔루션에 대해서도 알아내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여기서 source problem이라고 하는 건 이전에 했었던 문제예요. 이전에 발생했었던 문제. 그건 이제 어떻게든 해결이 됐었겠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source problem이라고 하는 건. 자, the whole process. 이 모든 과정이요. 아마도 sum up. 이제 뭉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겠죠. like this. 이처럼 결론이 나게 될 겁니다. 자, I have seen something. 나는 봐왔어. 무언가를. like this before. 이것과 같은 무언가를 before. 이전에 봐왔어. 경험이네요. 완료 시제.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 so. 그러니까 what? 그것은. 그것이 뭔데? 그것은 효과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여기에서의 거기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그것은 may work here. 여기에서도 효과가 있을 거야. 여기는 뭐야? 현재야. 됐니? 그러면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그것이 아마 지금도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전체 과정에 돼버린다는 거야. 즉, 과거랑 현재 문제를 유추하면서 추론을 해내는 거야. 과거에 이게 됐었으니까 현재도 이게 되겠지라는. 근데 지금 그게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요조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좀 안 좋게 갈 거라고. 그지? 그래서, while. 이 유추하는 추론이, 유추적 추론. 그냥 이거는 그냥 이거라고 보시면 돼. reasoning by analogy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유추적 추론이라고 하는 게 가치 있는 소스가 될 수 있어요. 인사이트나 어떠한 창의성 이런 거에 소스가 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이란 뜻이지, while이니까. 그렇지만 그에 반면에 이것은 이끌 수도 있는데요. 형편없는 해결책으로도 이끌 수 있다라는 거야. 언제?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만들 때야. 이 비유를, 뭐를 기초로 해서 이 비유를 만드냐면은요. 피상적인 유사성이야. superficial은 피상적인이라는 뜻이죠. 겉보기에는. 피상적 유사성에 의해서만 이렇게 만든다는 거지. instead of, 뭐 대신에? 깊은 causal trait. 자, causal은 무슨 뜻이야? casual 아닙니다. 인과. 그치? 인과의라는 뜻이 있어. 인과의. 그럼 인과의 이러한 깊은 특성 대신에 피상적인 유사성만 가지고 해서 이러한 유추를 발견해, 만들어낼 때
그럴 때 얘는 형편없는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야. 좋기는 하거든? 근데 잘못하면 까딱하면은 안 좋아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웬 주어동사. 프로블럼을 솔브하는 사람이 have, 가지고 있는데요. 깊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특정한 영역에. 그랬을 때 그들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얘는 두드러진 이란 뜻이 있습니다. 두드러진. 깊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의 지식은 참 두드러지겠죠. 그리고 easy to recall이면은 회상하기 참 쉬울 거라고. 왜? 경험이 깊게 박혀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컴마 찍고 위치죠. 계속 좀 봅니다. 근데 그것은 이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들이 뭐 하도록? 페이하도록. 뭘 페이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거야. 어디에? 특성에. 뭐의 특성이냐면은 새로운 세팅에 대한 특성이야. 근데 그 새로운 세팅은, 그 새로운 상황은 보이는 거야. 유사하게. 그리고 ignore면 무시한다니까 동사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해서 those of that are different니까 다른 것들은 무시한다라는 거죠. 그지? 그럼 저 ignore랑 병렬구조는 뭘까? and 다음에 나오는 ignore. 뭘 것 같아? 다시. 자. me too. 자. 그러니까 유사하게 보이는 새로운 세팅, 상황에 대한 특성들에 더 많은 주의 집중을 하게끔 이끈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 것들은 무시한다라는 거지. Hey. 그렇지. 여기서는 to pay와 병렬 구조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to ignore에서 to가 생략됐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럼 유사한 거에 더 집중하고 다른 거는 무시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뭐야?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원래 따지고 보면. 그렇지? 그리고 to develop 하는 겁니다. 뭐를 develop 하냐면은 피상적인 그러한 유추와 후한 솔루션을 그렇게 디벨롭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요 pay, ignore, and to develop 요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근데 정확히 따지면은 요 and가 정확히 따지면은 여기서 to pay와 to ignore를 한 쌍으로 보시고 그다음 그 한 쌍과 디벨롭을 따로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나온 거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A and B and C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얘를 가로로 묶어갖고 얘와 얘 그리고 이놈과 이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유사한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은 무시를 하게끔 이끄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후어한 솔루션을 만들게끔 이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experience,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can be, 모일 수 있다는 거야. 후어한 가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괜히 경험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오히려 더 깔끔한 해결책을 만들었겠지만 괜히 쓸데없는 경험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 언제? working outside your area, 너의 분야 바깥에야. 근데 뭐해? expertise니까 전문 기술의 분야 바깥에서 너가 일을 할 때야. 또는 언제? nature of your work, 너의 일하는 그러한 특성이 바뀌었을 때, 그랬을 때 포함 가이드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너가 전문 분야가 아니거든? 너가 전문 분야가 아닌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의 전문 분야랑 비슷한 상황이 나왔어. 그랬을 때 어떻게 닦아 쓴다는 거야? 너의 전문적인 상황을 가지고 내가 잘하는 분야에선 여기선 일했었는데 이러면 되겠지?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랬을 때 푸어한 가이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또는 일하는 환경이 바뀌었어. 일하는 특성이 바뀌었는데도 뭐야? 예전에 잘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대로 쓴다는 거야. 그러면 또한 문제가 된다는 거겠죠.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내 짐은 완료해 보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끊고 갈게요.